전흥 춘향의 보스입니다. 저쪽으로 가면서 보겠습니다. 춘향의 호수가 직경 길이가 5km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단락 중앙에 있는 호수인데요. 인공호수입니다. 호수라기보다는 그 물을 막아서 저수지를 만든 거죠. 그게 이제 호수가 된 거죠. 뭐 박물관처럼 이렇게 해놨네요. 지금 쌀쌀한 것이 한 온도는 한 18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 불이 와요. 잠깐만요. 네. 아니요. 맞아요. 누에고치. 마이. 네. 무슨 과일들을 전시했네. 네, 오늘이 마지막 연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연말이면서 주말이면서 오늘이 2022년 12월 31일 바로 새해 마지막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바로 뒤 호수는 선흥 춘향. 네, 우리나라 말로는 춘향, 봄의 향기란 뜻입니다. 오, 북도 있네요. 베트남 사람들은 추워서 지금 막 반바지를 입고 나옵니다. 사우나이 사우나이. 여기가 수원흥 호수입니다. 수원흥은 봄향 이런 뜻입니다. 춘향이죠, 춘향. 춘향이 호수입니다. 민속박물관처럼 꾸며놨네요. 종도 있어요. 종 징인가요? 네. 민속박물관처럼 꾸며놨습니다. 칼도 있고요.
아름다웠어요. 지금 기온은 한 18도보다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쌀쌀한데요. 옥수수를 그러니까요. 그냥 이렇게 한다고 알려주려고. 지금 치워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지금 네, 베트남 따뜻한 나라인데 요 달랏은 지금 천호 몇 곳인가요? 와.